안녕하세요. 김꺼입니다. 잘렸네요. 그래서 다시 두 번째로 가고 있는 중간에 비디오가 15분이 돼서 다시 하는 거예요. 여기는 이제 보다시피 타워에서 이쪽에 있는 요구는 군이랑 좀비들이 꼭 있더라고요, 여기는. 여기는 조금 짜증나는 그 세이프하우스 중에 하나죠. 예. 네. 다 보면 여기 좀비들도 있고 군도 있고 제 포인트는 군과 좀비를 멀리 떨고 놀라는 겁니다. 좀 캐모플라지 하시고 캐모플라지 하면 군도 못 봐요. 이제 보다시피 군도 제가 친 애는 절 봐요. 그러니까 한번 공격을 한 애는 절 보는데 안친 애는 이제 안 보죠. 좀비가 다 죽였나? 조금 있는데 저거는 저 혼자서 삽질하는 거고요. 한번딱 치기 시작을 하면은 군이 공격을 합니다. 안 치죠, 아직은. 근데 캐모플라이즈가 이제 캐모플라이즈 어택을 해도 그 어택을 스킬을 안 올려놓으면 점프 뛰거나 어택을 하면 금방 사라지지만 제 상태에서 공격을 할수 있지만 잘 풀린다는 거죠. 죽여야죠. 할수 없이. 한대 치고 뒤로 가고 뛰고. 저게 이제 가까이 있으면 진짜 데미지 많이 달고요. 멀리 있어도 이거 애프터샥이라고 해서 땅바닥을 치면 그 충격 때문에 가 자빠지는 건데 한10 정도 달고. 멀리 떨어져야죠. 뭐할수 없이. 걸렸네, 옆에 난간에. 그래서 뒤로 많이 못 뛰었네. 자리가 안 좋습니다, 지금. 죽이려면 꽤 걸려요. 그래도 어려운 거 보여달라니까. 아, 걸렸네, 뒤. 제가 저기서 나와야 되는데. 일로 와.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올라와. 올라와서 싸우자. 또 다른 방법은, 이제, 자, 앞으로 가서 하나 치고 뒤로 간 다음에 위로 점프 뛰고. 저거 타이밍 맞아. 근데 되게 귀찮거든요. 그래서 안 하는 거거든요. 위로 이렇게 점프, 뒤로 위로. 아니 되게 귀찮아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. 근데 저 그러면 그 F샷 그당안 당하죠. 참고로 제가 죽이면 좀비가 조금 더 나와요. 스토리상 제가 봤을 때. 예, 그렇네요. 이 좀비들 쉽게 죽이는 방법, 캐모플라지 말고 쉽게 죽이는 방법은 그 드롭 어택을 이용하는 건데,
그렇게 죽이면 한 방. 어떤 무기도 상관없습니다. 이게 지금 180짜리인데 한 방. 방법은 달려서 볼트로 올라가서 살짝 조이스틱을 뒤로 해서, 왜냐면 이렇게 살짝 넘어가니까 뒤로. 오, 놀랐어요. 이렇게 살짝 뒤로 한 다음에 R2를 누르고 있으면 내려와서 찍습니다. 어쨌든 다 죽였고요. 그러면 한 방에 다 죽이니까. 자, 이게 올라가서 세이프하우스 정리했다 치고요. 이제 아시겠죠? 이렇게 몇 개 하시다 보면 뭐 게임 스타일도 그 다 진짜 요런 걸로도 싸울 수 있게, 그냥 어렵지 않게 스킬만 잘 이용하시면. 네, 이상 이제 재밌게 게임을 하시고요. 트로피 꼭 타기를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